자, 이제 슬슬 그 중반전으로 넘어가는 네.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열 네. 번째가 됩니다. 네, 참가 번호 10번 충남대학교 이명우 씨. 네. 가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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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 바리고 가시리 꽃 날로는 어디 살라고 바리고 가시리 잡사와 두어리만 하는 선하면 아니 울시라 혈운님 보내옵나니 다시 난 다투셔주셔 얄리 얄리 얄릉숑 얄리 얄리 얄릉숑 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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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얄릉이 얄리 얄리 얄릉숑 청산별 거기야
그 고려미면 다시 고려가요. 고려가요. 그저 충남대학교 물리대학 국문학과를 다니셔서 그런지 그 학과에 맞게 곡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. 그렇습니까? 네. 그 옛날 같았으면 그 고려 시절만 했어도 말이죠. 이런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고 이런 흥겨운 자리에 오면은 뭐 시안수도 딱 울고 네. 내 마음 기쁘노라 뭐 이래가면서 뭐 또 노래도 한 곡도 탁 내서 이수만 씨, 이수만 씨가 그러니까 안 어울리는데 아니, 전혀 아닌데요. 저야 뭐 초현대적인 사람이니까 안 어울리겠죠. 근데 만약에 이런데 오면은 이제 어여쁜 이렇게 아가씨가 있으면 옛날 같았으면은 붓을 갖고 오느라 그래가지고 치마폭을 벌려라 그래가지고 찍어가지고 시한수 딱 적어줬을 거 아닙니까? 네. 국문학과니까 한번 명현숙 씨한테 시한수 남겨주시고 가시죠. 여기 어깨에다 받으시죠. 등을 이렇게. 네.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? 시한수를. 그렇죠. 명현숙 씨는 잘 좀 해줘요. 아니 책으로 보니까 굉장히 비대하시고 크신데. 네. 앞으로 결혼하실 거죠? 쉽겠니까? 저기 홍익표 씨가 쓴 시 중에 그 아내의 방이라는 그 한 구절이 생각나. 네, 잠깐만. 아내가 없는 방은 커 보인다 하는 그런 대목이. 네. 결혼하시거든. 세 분은 조금만 하시더라도 네. 명현숙 씨가 그 방에서 비면 그 방을 허전해 보일 정도로 계속. 대단히 감사합니다. 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굉장히 특색했던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. 고려 가요를 불러주셨는데요. 가시기 이명호군 충남대학교 물리대학 물국문학과의 대학생 4학년 학생이었습니다. 네. 아내가 없는 방이 이제 거머인다고요. 네. 거머인 것도.